안녕하세요. 헤어 디렉터 유정입니다. 오늘은 C컬 드라이를 할 건데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죠. C컬 드라이는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C컬 드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는 머리를 말리는 과정인 핸드 드라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상과 얼굴형을 파악하고 모류의 방향, 모발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가르마를 처음부터 나눠서 말리기보다 여러 방향으로 말리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려주고 사이드 같은 경우엔 샴푸 후에 수건으로 감싸거나 꽂는 경우가 많아서 뒤로 꺾여 있거나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앞쪽으로 말려주셔야 합니다. 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모로 된 롤을 사용해서 볼륨과 머릿결을 매끄럽게 잡아줄 겁니다. 저는 모발이 짧기 때문에 레이프는 1호로 먼저 사용할 겁니다. 드라이할 때 섹션은 1.5에서 2cm 정도로 타주시고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일자 라인보다는 살짝 앞으로 굴러지는 완만한 U자 라인 형태가 좋으세요. 섹션을 타고 핀 처리가 중요한데요. 뿌리 쪽에 열이 가기 때문에 핀 처리를 잘못하면 자국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네이프 드라이는 너무 볼륨을 많이 살리면 머리가 오히려 커 보일 수 있으므로 드라이를 완성했을 때 밑머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너무 짧을 경우엔 롤을 손으로 감아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드라이할 땐 항상 롤과 섹션이 평행이 되게 해주셔야 드라이열이 골고루 가고 예쁘게 드라이가 됩니다. 뒤통수가 납작하신 분들은 1호로 뿌리를 살려서 드라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뿌리를 찢거나 꺾어서 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꺾지 말고 룰을 굴려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드라이는 두상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살짝 덮는다는 느낌으로 굵은 롤로 진행해 주세요. 사이드는 모량이 많은 쪽부터 진행하시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에 훨씬 좋습니다. 핸드 드라이로 앞쪽으로 말려 놓았는데요. 오른쪽을 먼저 드라이 하실 경우엔 모류 방향 때문에 드라이하는 포지션이 좀 더 앞쪽에 와서 해야지만
모발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섹션의 이어 포인트 쪽은 직선으로 타도 되지만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사선으로 이용해서 드라이를 해주세요. 사이드 드라이가 끝나면 앞쪽으로 한 번씩 훑어줍니다. 가르마를 너무 가르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자연스럽게 타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드라이 연출이 됩니다. 마무리로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모발의 상태에 따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모로칸 오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기본 드라이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경우 사이드 끝부분만 살짝 꺾어서 드라이 열을 주시고 5초 정도 식혀주세요. 그럼 앞쪽에만 살짝 뻗치는 다른 느낌의 드라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C컬 드라이였습니다. 뿌리 볼륨을 좀 더 살리고 싶은 경우 뿌리 고데기로 사이드 쪽과 탑 쪽을 한 번씩 잡아주면 볼륨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헤어 디렉터 유정이었습니다.